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기가 끝나요, 아예. 아, 그렇죠. 아예 어쨌든 네. 고생도 많으셨지. 일도 많, 이슈도 많고. 응? 향후에 좀 어떻게 지내실 건지. 우리나라 딱 보면 다 보면 대통령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왜요? 왜부터요? 왜 나오면은 다 갈 곳이 왜 감옥을 가야 되는지. 그래도 나라 대통령이잖아. 네. 나라 대통령을 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 딴 나라 둘러보면은 아무리 잘했건 못했건 그래도 어쨌든 나라의 큰 인물이고 왕인데 왕을 갖다 결국은 나는 감옥 보내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나름대로 잘했잖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려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 근데 이분도 보면은 뒤에서 지금 어쨌든 잘했다는 사람도 많았고 못했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일이 많았지. 문재인 대통령 이슈가요? 소문도 소문이지만 그래 이분이 못했단 소리는 못해. 잘했는데 근데 어찌 둘러보면 뒤가 또 좋지는 않다고 보지. 그러면 네? 이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감히 대통령님을 또 감옥 간다는 소리는 못하고 네. 어? 드러나겠지. 또 이제 잘못된 거를 나는 이 나라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왜 굳이 끝났으면 조용히 보내드려야지. 그거를 갖다가 또 파헤쳐서 못한 거를 왜 지금에서 파헤치냐 이거지. 좋은 쪽이 아니라 또 나쁜 쪽을 다 뒤집어갖고 또 끌어낼 거란 말이야. 또 그럼 또 한 번 또 이분이 올라가야지. 법의 재판을 한 번 또 받으려나. 지금 뒤에서 자꾸 만드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한 얘기를 봐봐. 이전에도 봐봐. 응? 다 갔어. 안 간 사람이 있어. 이러니까 될 것도 안 돼 우리나라는. 어쨌든 나라 대통령이 되면 좋은 소리 들을 일이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좋은 소리가 없다? 없지. 솔직히 눈물 흘릴 일이지 이게. 어쨌든 근데 이게 한 번은 또 이슈가 나지. 대문짝하게 뭐가 또 올라온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